수비 앞에 두고 쉽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청주. 주고받는데요. 다시 한번 중앙 쪽 받아줬고 그대로 박스 안쪽 찬스입니다. 수비 많은 상황. 돌파 시도. 그리고 오른발 슈팅인데요. 어! 이 골입니다. 슈팅이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청주 FC 전반 후반 63분에 선제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주인공 김정훈. 아, 정말 압박에 대한 상황에서 슈팅이 안 나올 법 했는데요. 그 슈팅이 나오면서 골키퍼가 캐칭을 좀 미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실수가 돼서 결국 이렇게 득점이 나왔네요. 후반전 교체로 들어간 김정훈이 그대로 64분경 선제골을 꽂아 넣으면서 이제 청주FC가 드디어 리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방금은 김승건 골키퍼의 약간의 실수도 겹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정훈 선수가 이렇게 팀에게 리드를 선물해주면서 스코어는 1-0이 됐습니다. 골장면인데요. 그렇죠. 문경민이 상황에서 돌려놔주고 김정훈 선수가 과감하게 계속 드리블로 들어갔거든요. 네. 수비 많은 상황에서 발재간에 보여줬었고 이 슈팅이 골키퍼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김승건 선수의 캐칭 미스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약간의 행운이 따랐던 김정훈 선수의 선제골.